안녕하세요. 스포츠월드 최정아 기자라고 합니다. 초반에 육성으로 터지면서 너무 재밌게 잘 봤습니다. 우선 이희경 배우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생각해보면 별그대 때부터 시청률 보증 수표로 불리다가 최근에 출연하는 프로그램이랑 영화 타율도 다 좋더라고요. 웅당이 흥행은 어떻게 보시는지 좀 가벼운 질문 드리고요. 두 번째는 박성웅 배우님을 굉장히 초반에 막대하는 그런 연기들이 되게 재밌었거든요. 현장에서 두분또 어떠셨는지 후배로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최민수 배우님은 저 역시 역시는 역시다라는 생각으로 이 연기를 봤는데요. 특히 어떤 부분을 신경 쓰셨는지 궁금하고, 그리고 실제 성격이 좀 유머러스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후배들의 이런 코믹 연기 보면서 좀 현장에서 몸이 막 움직인다거나 막 액션 연기를 보면서 나도 하는 생각은 혹시 없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저희들이 유머 연기를 할 때, 코미디 연기를 할 때, 코미디 연기를 하고 싶지 않으셨나? 그리고 액션을 할 때, 형님 옛날에 테러리스트 같은 거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몸이 근질근질하지 않은 제가 통역을 해드려야 돼요. 번역. 잘했죠, 기자님, 제가. 예. 일단은 저는 이제 몸이 옛날 같지 않고 그래서 액션을 이렇게 하라 그러면은 잘하죠. 그런데 근데 이번 작품은 액션이 없었던 것이 있었을 수도 있는데 크게 사고를 당해가지고 제가 다시 촬영장에 합류했었을 때그 촬영 끝날 때까지 좀 강한 진통제를로 버티면서 촬영을 했거든요. 그래서 후배들의 어떤 모습들이 움직이고 뭐 액션 취하고 이런 라스트 씬에서는 이제 우리 이제 웅이가 형하고 같이 액션을 그러니까 형이 누구냐면은 박성웅 배우의 친형인데 똑같이 생겼어요. 키도 같고. 그래서 그두 사람이서 부둣가에서 이런 얘기 해도 되나? 그럼요. 네. 부둣가에서 이제 액션하는 게 있었는데 그날 굉장히 바람 불고 추웠었는데 좀 보다가 추워서 전 먼저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잘 보지는 못했고. 대답이 된 거야? 아니요. 아니요. 희극 연기 볼 때는 어떠셨나요? 우리 후배들이 막 웃긴 연기하고 그때 하고 싶다는 생각은 안 하셨는지. 희극 연기를, 남의 연기를 잘안 봐요. 아, 예. 네, 그래서 그런 내 대답이 내다된것 같습니다. 연기만 내 연기만 잘하면 아니 된다라는 일념으로. 예, 극 중에서 민수 형님이 구구 이게 애드립이셨거든요. 예, 그 스테이크 썰고 먹고 있었던 게 크랭크 인날이었어요. 크랭크 인날이었는데 그게 형님이 이제 그걸 짜오셔서 그 다음에 이제 웅나 그이 웅부기의 어린 시절 이제 린치를 당하면서 그때서부터 이만해 세버트가 이만해져도 이만했을 때서부터 발을 이렇게 들면은 커서도 이제 쪼르니까 형님이 그 아이디어를 내서 마지막에 99-81이 탄생했습니다. 그것도 현장에서 형님 99 한번 해주세요. 해가지고 웅남이가 81. 예, 형님이 그 좋은 아이디어를 내주셔가지고 그 장면이 탄생한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두 번째 질문을 먼저 답변을 드리면, 저의 첫 촬영은, 저와 웅남이의 첫 촬영, 첫 장면이었습니다. 강가에서 고기를 잡고 방송을 하고 뒤통수를 때리는, 그게 첫 촬영 날이었는데, 그전에 저희가 뭐, 다른 드라마에서 만나서인지, 아니면 그전에 또, 제가 배우이기 전에, 배우 지망생일 때부터 제가 선배님을 봐서, 뭐가 쌓인 건지는 모르겠는데, 정말 현장에서 편하게 해서, 그래서 진짜 편하게 더 뭔지 보여주려고 진짜 세게 때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그거를 바로 그냥 연기로 또 그냥 받아주시고, 끝나고 나서, 아, 너 진짜 좀, 진짜 세게 때리더라. 근데 이거를 또 이렇게 선배로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 25살의 친구처럼 약간 말씀을 해주셔갖고, 첫 촬영부터 단추가 잘 끼어지지 않았나. 그래서 그러니까 뒤부터는 사실은
저희 제가 막 그 논바닥에서 날아가고 이것도 와이어 없이 선배님 아이디어로 한 거예요. 와이어 없이 어떻게 했냐면 발 차고 그걸 맞춰서 제가 점프 뛰어갖고 하고 거의 아이디어로 된 게 많거든요. 배우덕을 많이 봤죠. 네. 그 도박장에서도 잡히고 제가 막 슥 나타나는 것도 다 현장에서 만들어진 것들이 많은데 만약에 첫 단추가 이렇게 친구 같은 모먼트가 없었다면 또 다른 느낌으로 나오지 않았을까 싶어서 너무 제가 감사드리고 앞으로 또 작품을 또 같이 할 수 있을 것 같고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흥행, 네, 아, 이게 굉장히, 네. 아,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태양이오야 별그대 막 이렇게 했는데 제가 뭐, 그래서 큰 역할을 한 건 아니지만 그냥 함께 했다는 이유만으로 어떤 그 방송사에 어떤 감독님이 오디션 보라고 부르셔서 갔는데 오디션을 안 보고 저한테 이러시는 거예요. 너 쓰면 잘 된다며? 근데 꼭 써야 되냐? 그냥 기도해주면 안 되냐? 우리 작품? 그냥 가라. 그래서 그냥 간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는 되게 안 좋은 기억이긴 했습니다. 그 작품이 망했습니다. 망했습니다만. 궁금한데요? 뭔지. 네. 그런 일도 있고 한데, 저는 그냥 운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 645란 영화, 645란 영화도, 비하인드가 많습니다. 원래는 저는 이제 그 역할이 아니었는데, 오랫동안 캐스팅보드에 자리매김 하다 보니까, 올라간 격이기도 하고요. 네, 이렇게 이것도 사실은 정말 제가 오케이 하지 않았는데 한 작품도 그런 다 사연이 뭔가 다 쌓여서 이거 웅남이도 잘 된다면 오히려 제가 너무 감사드리는 일이고 저는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제 잘 되고 안 되고는 하늘의 뜻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 하늘의 뜻을 왜 그러시는 거예요? 네, 정말로 그죠 정말로 하늘의 뜻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제 선배님들하고 만나서 너무 좋아요. 세미 선배 만나면 제가 그냥 또 막 껴안고 그냥 막 스킨십 하거든요. 근데 너무 좋아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다들 선배님 왜 무서워할까요? 다들 선배님을 왜 무서워할까요? 아, 옛날엔 좀 그랬어. 맞아. 어땠어요? 지금은 괜찮지. 네, 너무 좋으세요. 선배님도 너무 좋으시고 다 또 만나고 싶어요. 정말 다 만나고 싶고 네. 이런 마음 그대로 이 웅남이란 영화 또한 많은 분들이 봐서 사랑받았으면 좋겠고 오늘 기자분들 반응도 너무 좋고 그래서 너무 행복합니다. 정말 네 여타 다른 그 언론 배급 그 가면은 굉장히 정말 안 좋은 분위기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오늘 너무 좋아서 이야 맥주 한 잔씩 다 오시네요. 예. 전 처음이니까 궁금해요. 앞으로 이런 분이 없을 수도 있어요. 아, 저한테요? 아니. 이런 분이. 아, 예, 그죠? 예. 정말 좋은 거죠. 예. 그래서 오늘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네, 일단, 정말, 저는 기자간담회를 올해만 세 번째 하는데 오늘 분위기가 제일 좋았고요. 그리고 질문들도 많이 해주시고 또 질문해주시기 전에 영화 너무 재밌게 봐주셨다고 말씀을 해주셔서 아, 정말 기분도 좋고, 그렇습니다. 현장에서 이경이랑 이제 그 친구처럼 할 때 이제 원래서부터 알고 있었던 동생이었으니까 야 편하게 하고 한 번 그 때릴 거면 시원하게 때려라 엔진하면 또 맞으면 그러니까 한 번에 때려라 근데 진짜 때리더라고요 그리고 약간 별도 좀 보였고 그랬는데 그때서부터 이제 좀 잘 맞았던 것 같아요 편의점 씬도 거의 둘이서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막 했었을 때 박성광 감독이 와서 이렇게는 어때요? 또 얘기를 해주고 해서 그렇게 티키타카가 잘 맞았던 그런 캐릭터들이었던 것 같아요. 웅남이랑 말봉이는. 예.